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대구 신안구 대명동에 다가구 주택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현충로 대로변이고요. 바로 앞에 50m 앞에는 압산내거리가 위치하고 있고 압산내거리에는 현충로역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방향 이 방향으로 조금만 가게 되면은 영남이공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는 학생들 수요도 많은 동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정면을 보면은 남부시장 입간판이 이렇게 바로 보이실 텐데요. 오늘 건물은 현충로 이 대로변에서 이 길을 따라서 두 번째 벌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접근성도 아주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장에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온 건물 외관과 복도 내부 모습 비춰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은 지금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골목길에도 이렇게 상권이 조금씩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밤늦은 기각길에도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미용실이라든지 고기마트, 부동산 등등 이렇게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블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건물 바로 옆 건물에는 또 이마트 24시간 편의점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필품 사기에도 아주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또 미용실에는 유동인구도 이렇게 많은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무엇보다 오늘 건물은 저희 사무실에서 도보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고 난 후 저희들이 또 관리를 해드리는데요. 관리도 잘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왼쪽에 이마트 편의점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 집 바로 왼쪽에 있는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입니다. 자, 지금 제가 걸어왔던 도로변을 다시 비춰드리자면 도로변에서 오늘 건물까지는 약 2분이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현충로까지는 도보 3분 내지 4분이면 충분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코너에 미용실 들어가 있는 이 건물도 몇 년 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또 매매를 해드렸는데요. 이 건물 역시 지금 현재 공실 없이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 역시 현재 공실 없이 만실 상태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앞에 도착을 했고요. 건물 전면 보시면 그때 당시 유행하던 대리석 이렇게 아직까지 괜찮은 컨디션으로 이렇게 유지가 잘 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왼쪽 그리고 우측 그리고 후면부에는 적벽돌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앞에 도로는 서도로 6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오늘 건물은 6m 뿐만 아니라 왼쪽에 보시면은 뒷집 들어가는 자도 그리고 우측편으로도 뒷집 들어가는 자도 이렇게 해서 디귿자 형식으로 3면이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건물이 오늘 건물 대지 면적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대지 면적에 비해서는 아주 크게 이렇게 보이는 효과도 있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건물 가구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1층에는 원룸형 근린생활 시설 한 가구와 주차 5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원룸 4가구, 3층에는 원룸 2가구, 3룸 1가구, 4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전체 9가구로 구성이 된 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주차장을 비춰드리자면 건물 우측 전면으로 한 대,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4대, 그래서 총 5대는 충분하게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 집 바로 왼쪽에 또 뒷집 들어가는 골목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도 한 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차는 6~7대까지도 무난하게 될 수 있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사용 승인이 조금 되었는 집이에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건물은 주인분께서 직접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잘 하셨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연식이 비록 오래되었지만 건물 상태 아주 깨끗하다는 걸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주차장 바닥은 이렇게 에폭시로 칠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주차장 층고에는 이렇게 스코보드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고 군데군데 이렇게 CCTV가 여러 군데 사각지대 없이 집을 비춰주고 있고요. 그리고 층고 밑으로는 에어컨 실외기 이렇게 가지런하게 매립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현관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한 가구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은 이렇게 우측으로 한 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계단실 밑으로는 아주 넓은 공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4채널 CCTV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2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원룸 내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도 내부도 주인 세대 주인이 거주하기 때문에 아주 청소 상태라든지 관리 상태가 아주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3층입니다. 3층은 2층과 베일이 조금 틀립니다. 3룸 한 가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3층은 원룸 두 가구에 3룸을 이렇게 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층 올라가 볼게요. 자, 4층에는 바로 이렇게 주인 세대 단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지금 외출 중이시랍니다. 그래서 안쪽 내부 모습은 못 비춰드리나 직접 나오시게 되면은 양해 구하고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랐습니다. 옥상 보시면 지금 현재 주인분이 주인 세대 거주하는 관계로 옥상에 보시는 것처럼 각종 야채들과 나무를 이렇게 식재를 해 놓았습니다. 옥상 공간을 내 집 앞마당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역시 장점으로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대형 입간판 건물이 하나 보실 텐데, 저기가 앞산 내거리이면서 현충로역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충로역까지는 도보 3분 내지 4분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보면은 왼쪽에 바로 앞에 앞산 클래식명가라고 단독 아파트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갈색 톤의 건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저기가 영남이공대학교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영남이공대학교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네는 학생들 수요도 많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계단실 위쪽으로 보시면은 오늘 건물은 또 태양광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주인 세대 직접 거주하실 분들은 전기세 아낌없이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전기세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원룸형 근린생활 한 가구, 원룸 6가구, 3룸 한 가구, 주인 세대 한 가구로 전체 9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83.1제곱미터, 구단위로 55.38평, 건물 연면적 347.27제곱미터, 구단위로 105.04평, 사용승인 2012년 1월 9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9억, 융자 2억 5천, 보증금 1억 6,200, 인수금액 4억 8,800, 월수입 353만원에 은행이자 115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238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주인세대를 월세로 전환했을 시 설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구 대명동의 준신축급 구축 다가구 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